자, 25장 하겠습니다. 신분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기 신분은 내가 깨달았다. 내가 못줄 알았다. 그 경계에도 뭘 알았대도 그 경계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구슬이 근데 이런 걸 보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무 시비 없이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이 정말 잘 사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뭐좀 알고 있고 힘좀 있으면은 남의 일에 관여 안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관여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돼요, 안 돼요? 쉽게 안 되죠. 힘이 없는 사람, 힘이 없어서 그냥 그게 더 수월하게 되는데 힘이 있는 사람도 그게 잘안 되거든요. 도겸 스님이 절에 돌아와서 그대가 적어주신 계성 묘수를 전해주기에 받았습니다. 이 도겸 스님이 그 대스님한테 이제 공부를 하시는 스님인데, 이 국태의 부인한테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이제 공부 이야기를 이제 서로 많이 나눠서 거기에서 이제 그 부인이 뭔가 그 얻은 바가 있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옛날 그 여인들도 시잘 짓는 사람 잘 짓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개성 같은 걸 적어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대가 적어주신 계성 묘수를 전해주기에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편지의 내용을 매우 의심했으나 꼼꼼히 도겸에게 근황을 묻고서야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마 그 계성을 보고 깜짝 놀랐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어저께 저기 뭐야 이거 연물집 낼때 조계종 그 의장 스님, 그 원명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한테 이제 책을 갖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뵙고 이제 책을 드리니까 나한테 그 백학명 스님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줍디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분 은사 스님이 그 대은 스님이라 그래서 지금 원불교 있잖아요, 원불교. 원불교 성전을 그대로 쓰신 분이라 그래. 내가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대은 스님이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줬대요, 보면은. 인연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 항릉나 존자, 그 마라나 존재에서 그 항릉나 존자를 이렇게 넘어갈 때 전법계가 하나 있어요, 전법계가. 전법계가 하나 있는데 그 전법계가 뭐냐면은 심수 만경전 전처의 실능요 이런 게 중요해요. 전처의 실능요. 전처의 실능요. 그런데 그분이 그 개성을 딱 보고 번역한 걸 보고 이 스님은 깨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깨친 분이다. 그러니까 그 대은 스님이 불교 성전을 그냥 한곳 만들어서 당신이 갖다 쓰셔 줄 정도가 되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평생에 누가 깨친 분이다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꼭 계속 하나 번역을 해놓은 거 보고 이분은 깨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 계성의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전처 할때그 전처 실능이 이제 요 부분이에요. 요 개성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진심직설에 번역해 놓은 글이 있어요. 진심직설 책에 보게 되면은 그 개성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개성 하나를 딱 보고 이 사람이 공부가 됐다 안 됐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스님 책인데 주면서. 이 스님이 참 도인이더라 이 이야기를 당신이 은사시면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개성 하나를 번역을 해놓은 걸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면. 그 개성이 뭐냐면 심수 만경전 심이 마음이 수 따라가요, 보면은. 만경은 온갖 경계를 따라가는 이렇게 보면은 막 거사님 보면 거사님에 대한 느낌이 타 오고, 여기 보면 여기다 느낌이 타 오잖아요, 보면은. 그게 심수 만경이야. 보는 경계에 따라서 그 마음이 느끼고 알아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느끼고 알아지는 게 있으면 그게 점차 많아질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게 전이라 전. 이게 굴러갈 전자야. 벌어질 전자야, 보면은.
그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가면서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쫙 벌어지는데 전처 그 마음이 벌어지는 곳에서 그 마음이 분별하는 곳에서 실능유라 실로 능유할 수 있다는 거야 유할서 실로 능유할 수 있다는 거야 유 아주 깊을 유자에 보면은. 실로 마음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능력, 깊은 마음, 그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보면. 깊은 마음, 좋은 마음,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야, 보면. 그러면 실능유라고 하는 건 유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보면은. 내가 온갖 경계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분별하는 그 자리에서 실로 능유야. 그 부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 부처님 마음은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 모든 걸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수 있잖아요, 보면.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가면서 시비하고 분별하는 것은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은. 그 지혜로 드러나는 그 근본 마음자리, 깊고 깊은 그 마음자리는 딱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부처님 마음만 딱 지니고 있으면 온갖 경계가 드러나도 그 경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경계를 전부 알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그 흔들리는 마음, 그 부처님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라 그러면은 그 마음을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오로지 무심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뒷글이 그거예요. 수류인득선, 수류, 요 흘러가다. 흘러가는 인연을 수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심수망이야. 이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간다. 이 소리는 수료, 온갖 인연을 내 마음이 쫓아가면서 인득석이야. 인득, 아린자에 보면은 이 득성이라고 하는 건 성품이야. 성품을 탁 얻어지는 걸 알았다는 거야. 응? 우리는 참성품을 찾는다. 참성품을 찾는다 할때그 참성품이 누구의 성품? 부처님 성품이잖아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거든. 그래서 수리 온갖 인을 쫓아가지고 인득성 그 참석법을 탁 알아버린다 그러면 그럼 이 수리 인득성은 앞에 두 구절을 그대로 뭉쳐놓은 이야기야. 수리라고 하는 말은 심수망경전을 통하는 것이고 전체 실능유 이것은 인득성과 같은 말이거든. 그럼 수리는 부처님지에 인득성은 부처님 뭐. 쌍조에서 쌍차 있고 쌍차에서 쌍조 있다. 묘유에서 진공 있고 진공에서 묘유 있다. 진공 묘 쌍차 쌍조 이야기 되죠? 이해돼요? 그러면 그동안 공부를 잘해 오신 거예요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된다면은. 그러면 수류 인득서 온갖 인을 따라가면서 인득서 부처님의 참성품을 하는 그 자리에서는 무희 기뻐할 것도 없고 역 또한 무비에 슬퍼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무의역, 무비라고 쓰기도 또 무, 근심할 것도 없다. 기뻐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다. 그 부처님은 늘 평상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송안을 딱 놓고, 딱 번역을 딱 해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알고 번역한다, 모르고 번역한다, 금방 알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을 하면 금방 알아요. 사기치는지, 진짜 백인지, 거짓말인지. 그러면 그게 우연히 맞았다 할지라도 다른 걸또 이렇게 시켜보면 또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딱 보고 맞아. 개송 하나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분은 마찬가지예요. 개송을 보내왔는데, 야, 이게 괜찮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도겸 선사한테, 그 부인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더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딱 들어보니까, 이게 공부가 되신 분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인정을 해줘요. 근황을 묻고서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중생으로서 밝히지 못했던 일이 활짝 눈앞에 드러났다. 오랜 세월 중생으로서 십이분별하고 살았을 때는 알지 못했던 일들이 십이분별 떨어지니까 활짝 눈앞에 드러났다. 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얻어진 게 아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말로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도와준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로소 법과 선정의 즐거움은 법과 선정의 즐거움, 법
법비선열, 법을 알고 나서 느껴지는 그 기쁨, 선종 속의 그 즐거움. 법비는요, 부처님 지혜, 선열은 부처님 마음, 법이라고 하는 부처님 지혜에서 기쁨을 느끼고, 선이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에서 열락이야. 그냥 은은한 즐거움이 꽉차 있다는 거예요. 법비선열도 많이 씁니다. 법비선열. 이거 번역하기를 법과 선정의 즐거움은 세간의 즐거움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내용에서 저는 국태부인을 위하여 여러 날 침식을 잊을 정도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부인들이 공부를 보면 되게 기분 좋아요. 공부인들이 공부를 보면 되게 기분 좋아요. 이게 도반이죠. 그게 도반이에요, 보면은. 아들은 재상이 되고, 장승상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글 잘해. 그분이 그 치문에도 쓴 글이 몇 개가 있어요, 보면은. 이 장승상. 아들은 재상이 되고, 이 장승상이 그 대스님을 엄청 도와주신 분이에요, 보면은. 당신이 국부인이 되었다고 해서 아직 귀한 신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상이다, 국부인이다 그러면 뭐 최고로 귀한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 분상에서는 아직 귀한 신분이 된 것은 아닙니다. 똥 무더기에 최고 좋은 무배를 거두어 영원토록 써도 이똥 무더기에서 이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비유한 거예요. 그 오를 비유한 거예요, 보면은. 똥 무더기에서 이 몸뚱아리 똥통에서 최고 좋은 보배를 거두어 영원토록 써도 다쓸수 없어야 비로소 참되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 좋은 보배는 그 부처님 마음을 거둔다 이 소리겠죠. 그러나 절대로 이 귀한 신분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딱 가져보면 아 내가 마음을 가졌구나 이런 마음을 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집착하면 존귀한 신분에 떨어져서 나는 깨달았어. 나는 신분이 귀해. 나는 도인이야. 여기에 떨어져서 다시 지혜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중생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니 이 말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깨달아도 깨달았다라고 하는 상을 내지 마세요. 이런 멘트입니다. 질문하시면 질문하시죠. 제가 읽다 보면은요, 간간이 오도송을 써서 보낸 사람들이 저한테 많습니다. 보면은 그냥 보고 그냥 다 없애버리는데 앞으로 좀 모아둘까도 싶어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글을 쫙 읽어보면 그 사람 쓰는 마음이 다 보여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막 독고시로 멋있게 써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 견해를 막 넣어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써오는 사람도 있고, 나는 도인이야, 알아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오도성 써가지고 와서 정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그럼 그런 사람들은 되게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이제 간간이 좋은 글들도 있어요. 좋은 걸딱 해가지고. 공부거량을 참작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상이 탁 들어가가지고 오는 글들이 대다수예요, 보면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주소도 쓰는데 주소도 안 쓰고 보낸 사람들도 많더라고. 뭐 그건 두번 다시 걸어갈 필요도 없죠, 보면.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시절에도 그런데 옛날 시절은 어땠겠느냐 이 소리죠, 보면은. 옛날은 그게 더 많았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 스님이 그 도노동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문종로 썼을 때에는 그 당시에는 조금만 공부해가지고 뭐가 좀 달라졌다 그러면 도인이다라고 칭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도가 아니야.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잠시 났다 사라지는 경계인데 그건 영원하지 않은 경계지 않느냐. 이런 건 이제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문종로 같은 거 보게 되면 그냥 한없이 공부가 됐니 안 됐니 따지지 않고 공부를 해보면 그 법에 대한 기쁨, 선열 같은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쭉 살아가는 거예요. 쭉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이게 공부이 아닌 이제 시비하기 시작하면 막 따져야 되고 내 생각이 맞으면 기분이 좋지만 나한테 안 맞으면 쓴게 나가는 보면.
일이 일비하게 보면은.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게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냥 일연이 주어지면 어차피 공부에 들어갔다 그러면 딱 공부길을 잡아서 꾸준히 가다 보면은 그 세월 속에서 녹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공부는 반드시 세월 속에 녹아지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느껴보고 아니까 하는 이야기야. 느껴보고 아니까 공부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요즘 찾아와가지고 공부 상의하는 사람은 한 자리에서 네가 하고 싶은 공부 10년, 최소한 10년은 다른 생각 내지 말고 선이면 선, 교면 교, 주력이면 주력, 한 가지만 10년을 정성을 갖다 한번 해보라 그러지. 그럼 뭔가 얻어진 게 있을 거다라고. 근데 요즘 사람들이 한결로 10년 축 가는 게 쉽지가 않죠. 왜? 아, 요즘은 이 표피적으로 느끼는 순간순간 쾌락 감각 있잖아요. 이런 것에 사람들이 너무 물들어 있어가지고 차분하지도 못할 뿐더러 거기에 익어져 있어서 익어져 있는 사람 그걸 빠져나오기 되게 힘이 들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게 익어져가지고 지친 사람들은 차라리 빠져나오기 쉽죠, 보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의외로 참선 같은 거 시키면 참 잘합니다. 합리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따라오더라니까요, 보면은. 근데 우리 요즘 애들은 요즘 절에서도 다리 아프다고 전부 이렇게 이제 책상으로 저걸 하잖아요. 앉아서 그 요가 있죠, 요가. 요가에서 최고의 자세가 결과부자잖아요, 보면은. 그거 연습해야 되거든요. 연습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근데 연습해가지고 시키면은 서양 애들이 참 잘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유전 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잘 시키면 우리 애들이 더 잘하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익어져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자꾸 그 멀리 하는데 글쎄 이게 어떤 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보면은. 선빵을 받게 되면은 뭐야 그 앉아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책상에 앉아서 해도 괜찮아요. 원래 책상에 앉든 좌석에 앉든 벽을 보든 하늘을 보든 쓰는 마음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 같은 경우에는 앉는 자세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하도 속에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이야기하셔. 그것만 이야기하셔. 그리고 요즘 또 어떤 스님은 참선 시킬 때방 안에 넣어두고 누워 자든 앉았든 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오로지 손가락 움직이는 것만 봐. 이렇게 또 참선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방편이 이제. 그것도 또 맞는 소리거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은 공부는 수많은 방편이 있는데 어떤 인연을 만나서 어떤 공부를 하느냐 그건 자기 운명, 자기 인연이야 사실은.